안녕하세요. 이번 한주 주목해야 될 이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월 9일 월요일에는요, 중국의 8월 CPI, PPI가 발표되고요, 미국에선 7월 도매 재고 지수가 공개됩니다. 9월 10일 화요일, 미국의 대선 후보인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TV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9월 11일 수요일에는 미국의 8월 CPI가 발표되고요, 9월 12일 목요일에는 유로존 ECB의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고 어도비의 실적도 공개됩니다. 9월 13일 금요일에는요, 미국과 일본의 8월 수출입 물가 지수가 공개됩니다. 마지막으로 9월 14일 토요일에는 중국의 8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지수가 발표됩니다. 벌써 추석이 한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세요. 안녕!